그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유빌라테를 여러 번 강의하고 또 중앙선가도 여러 번 강의하고 하면서 그 서영일 선생님께서 저를 매번 불러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올 때마다 이제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좀 불러라.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휘자로는 시립합창단 지휘자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서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제가 또 가르치면서 했던 그런 발성적인 노하우나 소리 블렌딩을 위한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휘자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거의 지휘자네요. 성가대 대원. 성가대 대원. 아, 성가대 대원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중에 성악. 그래서 성악 손들 때는 이렇게 천천히 드십니까? 빵 드셔야지. 그 다음에 기악. 작곡.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상황상 지휘자가 됐다. 저 고등학교 때 저희 지휘자 선생님이 서울대 카이스트면서 비전공자면서도 찬양대를 지휘했어요. 철이 들고 보니까 그 지휘자님이 얼마나 값진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30대 요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비전공자인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똑똑하고 피아노 잘 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전공을 안 했더라도 지휘자로서 하나님께 섬기도록 그 뭔가를 직분을 주셨으면 아주 멋지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합창 발전사 속에 깃든 발성적인 측면에 의한 성부 이해. 참 말이 어렵네요. 합창 발전사 속에 발성적인 측면에 의한 성부의 이해. 우리는 먼저 발성을 하기 전에 우리는 찬양대가 혼성으로 처음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원래 찬양대는 남성만 쓸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1800년대가 되면서 찬양대에 여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소프라노는 수페리우스, 높다, 더 높다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수페리우스라고 불렀고 알토는 콘트라테너르 알투스. 알투는 뭐냐면요. 높다라는 뜻입니다. 왜? 알토 성부로 위에 수페리우스 성부는 소년들이나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소년들이나 카스토라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세를 시킴으로 인해서 성대 크기는 어린이 성대에 머무르도록 하고 몸은 어른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괴물적인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남자의 힘으로 그 여성의 성대를 쏟아내는 소리 카스토라토죠. 그 사람들이 수페리오스 성부를 맡았습니다. 콘트라테너 알투스는 높다라는 뜻인데 테너 중에 팔세토로 고음을 팔세토 이상, 그 이상 남자가 거세를 안한 상태에서 가성으로 한 옥타브 위인 소프라노 성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토 성부를 맡았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알투스는 남자들 중에 아주 높은 소리다. 그 알토가 원래 우리처럼 지금처럼 낮은 여자 성부 중에 낮은 성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테너, 테너르. 이거는 칸투스 피르무스. 옛날에는 주선율을 소프라노에 놨죠. 그런데 정상적인 거세도 안 시키고 팔세토도 안 내는 성부인 테너,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테너, 테너 성부에 멜로디를 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부에 멜로디를 놓은 게 아니라 테너 성부에 멜로디를 넣었어요. 그리고 테너에 주제를 놓고 그거를 다른 파트들이 모방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베이스는 그럼 베이스라고 했냐? 아니에요. 콘트라테너르 바수스. 남자 소리 중에 낮은 소리를 내는.
그걸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성가대 지휘자가 혼성을 섞는 데 있어서 이 합창의 기원이 동성에서 시작됐을 때 엘토 소리와 테너 소리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기가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자가 들어오면서 여자는 선생님 그 미 한번 쳐볼래요? 여자 한번 내보실래요? 한번 이 여기 여자들 한번 미 한번 내보세요. 시원. 아 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로요 우로. 시원. 제가 옥타브로 올려야 여자 소리하고 맞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남자들보다 한 옥타브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토하고 테너를 섞으려다 보니까 괴리감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트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프라노 들어오시면 주관대로 하세요. 지금 강의 듣고 엘토 테너로 바꾸지 마시고요. 소프라노. 소프라노 너무 중요합니다. 소프라노 피치가 떨어진다든가 현대에 와서는 피치가 떨어지면 다른 파트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알토. 알토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시네요. 역시 그래도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예. 알토 세 분. 테너. 오케이. 베이스. 오케이. 저는 소프라노는 음의 색감과 멜로디를 현대에 와서 색감과 멜로디를 책임지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일단 예뻐야 되고 또 화장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엘토와 테너를 섞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몸매입니다. 몸매. 얼굴은 너무 잘생겨 이쁜데 몸매가 몸매도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으면 너무 멋진 그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음악으로 볼 때도 블렌딩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베이스 소리를 들어보면 그 합창단의 성가 찬양대의 품격이 나타나요. 베이스는 골격처럼요. 딱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합창을 할 때 특히 전공생들이 합창단에 있는 사람 말고 전공생들이 테너에 있는 사람들이 우 하면서 엘토 소리와 미싱하는 소리를 섞는 우 섞는 소리를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적극 팔세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르테를 내고 강하게 내는 소리에서 진성을 사용할 때와 여러 가지 색깔을 쓸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휘자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할 때 엘토는 테너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고요. 테너는 엘토 소리를 계속 컨트롤해야 됩니다. 소리 색깔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합창이 됩니다. 그런데 소프라노만 가지고 계속 소프라노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프라노만. 그 소프라노는 멜로디는 어떻게 되는데 그렇다고 늘지도 않아요. 소프라노를 그렇게 본다고 해서 소프라노가 무슨 개과천선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프라노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분리가 됩니다. 블렌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엘토 테너가 같은 파트에서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남자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을 하시고 엘토 테너를 블렌딩을 할 때 섞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정말 그래서 좌석을 배치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오른손이 가리키고 있는 쪽에 소프라노가 앉습니다. 아, 소프라노가 왜 이쪽에 앉지? 이쪽에? 이쪽에도 앉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소프라노가 항상 왼쪽에 앉아요. 뭐야 저거? 왜 그럴까? 또 의문을 자꾸 가지면 또 그거에 대해서 자꾸 찾아보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소프라노는 오른손에 박자를 멜로디를 젓는 박자가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이 모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일바이올린 오케스트라 하자면 주로 주선율을 많이 책임지는 일바이올린이나 플룻도 이쪽에 있습니다. 다 플룻 오버 클라파곳 이게 전부 다 합창에서 왔는데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소프라노 뒤에 두가 보통 스탠다드하게 무슨 파트가 앉죠? 누가 앉습니까? 주관도 흐려지십니까 이제? 자, 그 소프라노 다음에 보통 테너가 앉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성 하나에 내성 하나, 그 다음에 내성 하나에 외성 하나 이런 식으로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움직이니까 이게 따라서 계속 이렇게 움직인. 안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소프라노 다음에 베이스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소프라노 다음에 베이스가 쓸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토와 테너가 내성이 같은 진행을 주로 많이 할 경우에 그렇게 앉을 수 있다. 그렇죠?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같이 앉으면 해서 음역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근음이나 전율을 하더라도 그거 색깔을 결정해 주는 음정이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소프라노가 원활하게 노래할 수 있다. 그것도 있지만 내성을 같이 앉히는 거예요. 내성을. 그래서 이걸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세울 때 꼭 나는 그냥 초지일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테너 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게 아니라요. 너무 엘토하고 테너가 너무 안 어울려. 계속 그냥 딴 소리를 내고 있어요. 테너는 아, 테너. 엘토는 이런 소리를 내고 있고요. 안 섞이죠. 안 섞여. 그럴 때는 그렇게 앉혀서 트레이닝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우는 것도 그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더 명제를 얘기를 하면 아, 선생님 왜 저 얘기를 우리한테 할까? 독창과 합창이 같냐? 테크닉이 다 똑같기 때문에 소리 내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콩쿠르 심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콩쿠르 심사를 많이 하는데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DVD로 합창단을 해서 낸 DVD가 보고 심사 DVD 심사를 합니다. 1차 심사. 그렇게 보면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 알기 때문에 훨씬 우수해야 되잖아요. 더 그리고 뭔가 블렌딩이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작곡한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기약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창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마이크를 대고 하지만 우리가 성악이라는 거, 교회에서 찬양대를 한다는 거는 자기 몸을 악기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그래서 마이크를 안 대고 소리를 울림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자연 울림을 증폭시키는 거를 최대한 멀리, 최대한 개성 있게, 여기 중요한 거예요. 개성 있게 해내야 그게 성악적인 겁니다. 근데 합창단에서 최대한 개성 있게 멀리 이것보다는 배려와 조화죠. 최대한 크게가 아니라 최대한 테너가 엘토 소리를 컨트롤하면서 내가 저거하고 섞을까 이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또 이쪽으로 왔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독창은 그렇습니다. 자, 요즘 와서 대중 가수들은 자기 몸을 울리지 않고 이걸 울리게 됐죠. 찬양팀을 울립니다. 왜? 이걸 뗐을 때는 소리가 좀 굉장히 빈약해지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반 악기들도 바이올린에서 울림통을 제거하고 선만 남겨놓고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독창가, 성악가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아니라 몸을 자기 악기화해서 멀리 울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개성적으로 내야 돼. 개성적인 사람이 더 잘 팔립니다. 뻔한 사람, 뻔한 소리를 낸 사람이 잘 팔리니까. 합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균형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포르테의 개념도 틀립니다. 고음은 성악가들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의 거의 90%까지 냅니다. 110%를 넘어가면 깨지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음악에 맞춰서. 합창을 할 때는 70%, 80% 정도의 고음을 자기가 그 30%의 그 퍼센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배려하는 거예요. 무조건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알겠죠? 독창과 합창은 저는 소리 내는 몸의 구조는 똑같을지언정 생관념과 소리를 섞는 작업에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합창단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 지휘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나이가 이제 드셨어요. 됐지만 50이 넘었습니다. 근데 50이 넘어가면 소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막 흔들려요. 저절로 흔들려요. 그리고 이 호흡 단련은 성악가들도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찬양대회 단원 중에 합창 단원으로서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빵점인데 노래를 잘한다고 주의자한테 뻗탱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격렬하게 수긍을 하시네요. 격렬하게 수긍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독창하고 합창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목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으면 오히려 전공을 안 한 깨끗한 사람들이 훨씬 합창단으로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노래를 사실 제가 하는 거는 그 모음을 통일하고 이런 작업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세 번째 보면 합창 단원의 신체적인 몸의 구조와 성대 구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데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요. 노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여자와 남자의 소리는 기본적으로 한 옥타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밑에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악보 자체도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그려 놨습니다. 이런 경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는 처음에 여자들하고 거의 음정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는 3도가 떨어지고 남자는 변성기를 거치면서 한 옥타브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어떻게 보면 5도나 6도 정도가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노래를 할 때 높은 음자리표 한 옥타브 윗거를 부르고 남자는 아래 거를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성가대 지휘자들이 많으니까 소프라노 파트를 이거는 진짜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 음원을 보고 우리 단원들이 그거를 너무너무 열심히 보고 왔어요. 저희 단원들이 이제 제가 한신교회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우리 단원들은 연습을 항상 해오세요. 그 음원을 듣고 와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이제 거의 찬양대가 진짜 반으로 줄었는데요. 보고 오는데 그 음원을 제가 저한테 올려놓은 걸 보니까 출판사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 유빌라테 아닙니다. 여성을 이성부로 가는데 여성을 이성부로 가요. 그러면 작곡자는 여성을 이성부로 한 옥타브 위에 남자보다 한 옥타브 위를 이 두 성부로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멜로디를 남자가 하고 아래 파트를 여자가 부르게 됐어요. 중창을 하는데 제 귀에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 많을 겁니다. 혼성 악보를 가지고 막 동성이 불러버린다던가.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으로 엘토 파트는 아까 알토스? 알토 파트는 소프라노보다 낮아야 되는데 이게 엘토 파트를 소프라노가 부르니까 한 옥타브 올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화성이 엉망으로 깨지면서 막 가는데도 그거를
이 출판사에서 들을 수 있도록 올려놨어요. 근데 나는 그게 뭔가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콩크리트 심사를 가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는 제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제 교회에서도 어떤 친구가 와서 혼성을 남성합창으로 부르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혼성을 남성합창으로 테너 파트가 멜로디가 다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다 올라가 버려요. 베이스가 다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 합창이 조화롭게 높은 순서부터 성부침해를 하지 않고 높은 순서, 가장 높은 파트, 낮은 파트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요. 이게 거꾸로 올라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멜로디 파트를. 그래가지고 이게 밀집이치 돼가지고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나도 인지 못하고 그걸 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여자와 남자가 한 옥타브 떨어지고 3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편곡을 다시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기본적인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보통 보면 노래를 할 때 발성을 할 때 곤충을 보면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흉곽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엔진의 역할을 하죠. 엔진의 역할을. 그러면 목은 무슨 역할을 하죠, 여러분? 목은 악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두성을 하는 이 상악동, 저평동 뭐 이렇게 이게 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엔진이 잘 돼야 성대의 리드를 잘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게 잘 지나가야 마스케라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안 오죠. 여기까지 안 와요. 이게 해야 위에까지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모음통일할 때 이 위치를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여러분 몇 분까지죠? 40분까지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숨을 쉰다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숨. 죄송합니다. 구사리를 자, 그 노래를 할 때 보통 쓰라고 하면 가슴을 딱 펴고 허리를 꺾는 경우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노래를 하는 그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횡격막이 꺾이지 않도록 이 횡격막에 한번 손을 한번 눌러 보실래요? 이 손으로 눌러보시면 그 뼈와 살이 만나는 부분이 있죠. 뼈와 살이. 그렇죠? 뼈와 살이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부분에 횡격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섰을 때 딱 섰을 때요. 저 사람이 성악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딱 보면 압니다. 여기서 이 횡격막 부분을 펼쳐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펼쳐주는 거, 고개를 이렇게 한다든가 다리를 꼰다든가 이러면 횡격막이 완전히 꺾이겠죠. 그러지 않도록 소리를, 숨을 이렇게 펼쳐주는 거. 그 다음에 자세가 허리가 섰을 때 차라리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오히려 낫고요. 이걸 허리를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빼서 허리를 꺾어버리면 호흡이 안 됩니다. 숨이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모든 고음은 뒤에서 나옵니다. 이게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지 않습니다.
뒤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뒤 허리를 섰을 때 꺾는 것보다는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효과적으로 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꺾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숨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을 호흡을 할 때 가장 좋은 호흡은 뭔가? 코로 쉴 때, 입으로 쉴 때. 코로 쉴 때 프레이즈의 쉼표가 많을 때. 그럴 때는 코로 하나님 뭐 이렇게 하겠죠. 짧아요, 쉼표가. 그리고 그게 8분 쉼표나 4분 쉼표일 경우는 그건 쉼표가 아니라 숨표, 프레이즈가 끝나는 숨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과 코로 빠르게 쉬는데요. 입과 피로, 입은 반전 이렇게 풀려있는 상태로 코로 쉬는 겁니다. 한번 쉬어보실래요, 여러분? 같이? 예, 지금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코를 열고 마치 인중 있는 데가 입이 있다고 생각으로 여기를 다 여는 거죠. 그래서 눈만 이렇게 눈만 이렇게 치켜 뜨는 게 아니라요. 자, 가장 좋은 숨은 그렇게 빠르게 쉬는데요. 빠르게 쉬는데 좋은 걸 보고 놀랐을 때 좋은 음식을 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고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숨 깜짝 놀랐어요. 너무 뭐 넘어져서 이렇게 쉬면 안 된다는 거죠. 독일말로 이거를 발성을 가르쳐도 에어슈타운의 놀라운 걸 보고 좋은 것을 보고 놀랐을 때 숨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숨,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성악에서 이상적인 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숨 같이 한번 쳐보죠. 코로 한번요. 발성으로 시원. 이렇게 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경직이 되는 사람이에요. 숨을 쉬어도 설사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도 안 올리면서도 이렇게 경직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깨가 안 올라가고 아래로만 쉬어요. 한번 쉬어볼게요. 다시요. 굿. 자, 그 다음에 숨을 쉬실 때 입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쉬어볼게요. 시작. 이때 주의할 점. 너무 많이 쉬지 않는다. 우리는 많이 쉬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 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원활하게 플렉시블하게 숨이 움직일 수 있도록 숨쉬고요. 이렇게 내추럴하게 흐를 수 있는 정도의 숨이 아주 좋은 숨입니다. 아무리 많은 숨을 쉬더라도요.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숨을 쉬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한번 같이 쉬어볼게요. 한번 강하게 세게 한번 쉬어볼게요. 시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부드럽게 한번 쉬어볼게요. 다시. 파시브한 게, 액티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빨아들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파시브하게.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E 플랫 한번 쳐볼래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원. 눈치가 빨라야 돼요. 여기 지금 성가대 대원들이죠. 성가대 지휘자들이잖아요. 제가 했는데 한 60%가 했는데 어떤 분은 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 파 레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 내는데 비브라토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과도한 호흡은 비브라토 유발합니다. 막 이렇게 돼요. 나중에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편안하게 숨을 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연세가 있으나 연세가 없으나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시원. 오케이. 숨은 그런 형식으로 숨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너무 많이 쉬지 않고 어깨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횡경막에 있는 부분을 다 펼쳐서 채운다는 생각으로 쉬시고 앞배로만 쉬지 않고 뒤도 같이 쉰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성을 조금만 해보고 모음 얘기 조금 하고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 여러분들이 이제 성가대 지휘자니까 처음 가면 도 한번 줘볼래요? 계속 이렇게 아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오, 아니면 이, 뭐 마, 미메 마메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성을 하기 전에 마스케라를 깨우고 몸을 깨우는 그 발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아는요 후설 모음이 됐다가 그 다음에 저 모음이에요. 그래서 목을 잡기 제일 좋은 모음이 아예요. 뭐 어떻게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로 그 오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전공자가 아닌다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말로 눌 상태, 영인 상태, 혀를 말 수 없는 상태, 어디에 끼울 수가 허밍입니다. 허밍을 5도나 아니면 옥탑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번 도 한번 줘볼래요? 3도 안에서 움직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래요? 시원. 그렇죠. 마스케라를 깨우는 시간인데 쭉 계속 반 허밍은 있잖아요. 이 안에 연두개를 닫는 게 아니라 안에는 아 이게 허밍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공간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그 자리요. 통일 시 혹시 아 이쯤 되면 이렇게 갈고 싶어도 하나만 더요. 오케이. 그다음 하나만 더요. 이제 시작하죠. 이렇게 돼요. 허밍으로는 마스케라를 죽어져 있던 마스케라를 깨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고음까지는 허밍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중음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케라를 이 앞에 이런 상악동이나 이런 비강들을 깨우는 작업을 몸이 깨어나야 노래를 하죠. 발성이 못 가는 발성이 아니라 노래를 위한 발성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그 E 플랫 한번 줘볼래요? 마지막에 왜 이렇게 팔세토 길에 던집니다. 위를 오 같이 한번 해볼래요? 아니 어디 던지는데 오 이렇게 던지십니까? 굿굿 한번 더 시.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허밍으로 깨웠던 그거를 좀 더 높은 포지션에 소리를 내서 모음을 통일하는 겁니다. 모음을.
찬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첫 소리를 내는 자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음을 내는 모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블렌딩을 한다 그러면 모음을 블렌딩을 하는 거지 자음을 자음마다 뭐 서러운 이런 형식으로 마찰음에서 좀 길게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모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 가게 돼요. 자음은 짧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피형화 찬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음을 통일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발성을 통해서 모음을 같이 한번 불러보는 거죠. 포지션 위에 마스크를 열어주고 한번 던지고 몸을 통일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시작. 제비물로 나간다 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더 높게. 여기에 100명 정도 앉았는데요. 옆으로 레일 바깥으로 거의 없습니다. 모음을 구체적으로 통일을 하면 레일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오케이. 처음에 허밍, 그다음에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 세 번째는 혀와 입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블라 블라. 도 한번 쳐볼래요?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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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와 입이에요. 반음이요. 원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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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풀린다. 블라 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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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대 주의자면 발성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뭘 무슨 소스를 가지고 단원들에게 접근할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혀와 입을 우리 합창단은 특히 딕션이 안 되고 뭔가 자꾸 찌그러지고 이래요. 그러면 작곡 지휘자가 원하는 색깔대로 모음이라는 걸 만들려면 이런 데가 다 풀려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발성을 써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횡격막을 깨고 내려옵니다. 마스케라,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횡격막을 깨우는 방법인데요. 도 한번 줘볼래? 이야, 같이요. 시, 원, 이야, 반음이 원, 이야, 원, 이야, 두, 이야. 아니 제가 그저 몇 번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새로운 사람 왔어요. 너무 오랜만이야. 이거 진짜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거예요. 합창단에 갔는데 거기 처음에 읽어가더라고. 발성할 때 이야 이야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그러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아지고 소리도 마스크라에 딱 붙고 횡격막도 깨지고요. 깨워지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타카토 한번 해보죠. 솔 한번 줘보세요. 반응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볼게요. 그럼요. 오케이. 노래를 할 때 이게 아니라 반대로 그렇죠? 그 자리에 제이 원원원원오오오오오오오아 그렇죠? 우에서 오로 오에서 어로 바꾸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솔이라면 모든 모음은 아로 귀결됩니다. 그렇죠? 솔도 이렇게 그건 전부 다 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의할 점은 고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 뭐라고 하죠? 호흡을 치기 때문에 후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반대로 들었다가 후후후 이런 식으로 밑으로 툭툭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방법을 취해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게 모두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발성에서 맨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블렌딩을 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유려하는데요. 도화 먼저 볼래요? 한번 가볼래요? 더 올라가죠? V로 바꿀게요. 오케이. 여러분, 제일 소리 중에 잡을 수 없는 소리가 우 발음입니다. 우 발음. 우는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우는 가장 높은 고음이 됐다. 뒤에서 나요. 아는 바로 성대가 이렇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뭐 특별하게 발성을 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리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발성을 할 때 웬만하면 우발음을 많이 합니다. 외국에서도 우발음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높은 데서. 그래서 발성을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우리 성가대에 맞게 접근하면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이 모음 진행표는 제가 꼭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연세대학교 성악과 다닐 때 이 계보표를 선생님이 그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계보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모음 계보표, 모음 진행표 해가지고 독일말로 십자로 여러분 쓰여 있죠. 그 제가 강의 때마다 이 모음 계보표를 항상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이 모음 계보표는 뭐냐면 제가 나중에 알게 유학 가서 알게 됐어요. 저희 선생님의 선생님이었던 분이 허버트 브라우어라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은 100살이 넘도록 사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연광철 그 다음에 김관동 아마 여러분들 성악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백남옥 이런 석금수 강병훈 서울대 교수 강병훈 이런 선생님의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이거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제가 이거를 합창에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시립합창단이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합창단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걸 합창에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그 선생님한테 직접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항상 우리들한테 레슨할 때 그랬습니다. 샤이스! 왜 소리들이 전부 다 모음들이 정확하게 이런 거야. 정확한 발음으로 좀 노래를 해줘라 하고 제가 레슨을 받을 때도 영광철 선배님께서 한 3m 앞에서 레슨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소파에다 기다리고 있고 그 선배님이 노래하는 걸 봤어요. 베이스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모음을 냈어요. 아주 좁고 공간이 있는 울림을 계속 냈어요. 너무 신기한 게 딕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어 선생님. 여러분들도 모음을 통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모음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했던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전에 했을 수도 여기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위에 우 발음은 뽀뽀입니다. 뽀뽀. 이렇게 손 한번 놓고 뽀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흉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도 뭐 이런 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죠. E 플랫 한번 쳐볼래요? 파트부터 여기부터요. 시원. 내가 입술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볼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입술 자체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같이 해볼게요. 시원. 그렇죠. 오케이. 주의할 점, 입술은 풀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쫓겨냈다고 이렇게 회수된 게 아니라 우는 휘파람. 휘파람 한번 불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 발음 한번 해보죠. 오 시 원. 오케이. 이쪽 파트가요 그 모양에 이 모양을 쫙 내보세요. 이렇게 한번 짜보면 그냥 여기는 정상적인 그 내는 거예요. 휘파람 부는 소리를 세 파트예요. 시 와. 이 레일 바깥에서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톤 색깔을 블렌딩에 섞는 작업. 누구 한 사람의 작업은 모범적인 사람에 대해서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쪽 애한테 전부 다 얘 맞춰. 나는 그게 아닌데 이거 해야 한다. 이렇게 내 맞춰요. 다 맞춰요. 소리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깨져버려. 다 깨져버려. 그렇게 아주 작은 소리를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쁨, 슬픔. 비탄이라는 게 어떻게 맨날 똑같은 소리만 나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려면 지금처럼 모음이 관을 그대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색깔을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까 지금 저 옆에서 물론 노력을 했지만 다르게 내보세요 해도 안 돼. 쉽지 않아요.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통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키스, 우 발음은 키스, 그 다음에 오 발음은 그게 지금 독일어가 그 번역을 하면 그것입니다. 나 하우 어는 이 뭐라고 해요? 그 뿌리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우흔 자체는 원래 이 소리를 불다 이건데요. 자체는 성악적으로 좋지 않. 이렇게 소리가 샌다는 거는 그렇지만 입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 모양을요. 같이요. E 플랫.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모양대로 가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 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단 목으로 떨어지는 사람, 두성으로 많이 올라가는 사람 이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훨씬 블렌딩이 쉽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E는 E. E 같이 한번 여러분 E 하는데 E는 전설 모음을 굉장히 앞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보면은 십자에서도 맨 앞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E, E. 보통 우리가 노래하면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워 그죠? 그래서 혀로 이빨을 한번 훑어보시죠. 해서 이 시와 예 그래 이 이플레 시와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발음을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조금 불안한 그 발음임에도 블렌딩 아 해볼게요. 아 이 쓰다듬나 느낌이에요. 여기로도 쓰다듬고 옆으로도 쓰다듬고요. 시
손바닥에 노래하는 것처럼요.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오케이. 그 다음에 애는 아에서 혀마. 오케이. 그 포지션 거의 비슷한데요. 혀만 앞으로 오면 애가 되고 뒤로 가면 후설 모음이 되면서 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포지션을 좀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사례를 한번 여러분 펴보시죠. 집에 능력의 보혈이라는 곡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되긴 하지만 하나만 얻어가도 됩니다. 발성에 관한 것만 얻어가도 되고 고음에 관한 것만 얻어가도 되고요. 가지고 6개월을 넘게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 않은 거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만이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자, 노래를 한번 노래부터 그 마디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악보를 주의자니까 처음 딱 받으면 작곡이 네 마디로 되어 있는지 두 마디로 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동기를 두 마디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큰 틀에서 네 마디로 되어 있지만 같은 패턴에 못 갖춘 마디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두 마디가 동기입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죠. 보혈의 능력 또 주의 보혈 하나 더 따라라 이렇게 두 마디씩 여러분 동기를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음정은 다르지만 패턴이 비슷하게 가죠. 그러면 여기에 이 동기 안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 어딘가를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 또 주의 보혈, 시험 이기고 한 덩어리 승리하니. 그러면 이걸 노래하려면 원, 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또 주의 보혈. 그렇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는 부분이 못 갖춘 마디에 가는 게 아니라 마디 다음에 오는 마디에 그 박자에 그러면 박자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지 이게 아니라요. 스트레스가 가는 박자가 다른 박자보다 미묘하게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악보로 기부할 수 없어요. 현대 기부법으로 기부할 수 없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 지휘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그냥 가죠. 보혈의 능력이죠. 분명히 한 박인데 그게 더 깁니다. 능력
더 주예뻐. 결을 타는 거. 음악의 결을 타는 거. 한 단계 높은 지휘자들. 그거를 찾아내는 거. 악보를 보고 두 마디씩 갈 것인지 네 마디씩 갈 것인지. 거기에 스트레스가 어디에 가는가를 아주 치밀하게 체킹하는 것도 지휘자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성적으로 제가 우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원. 바뀌는데 보세요. 이렇게 변하죠. 어디가 변합니까? 죄에서 퇴에서 바뀌죠. 그리고 보혈해 여기서 에에서 바뀌죠. 사실은 체인지 보이스가 되는 게 미, 파, 솔 여기에도 있지만 솔, 라에도 퍼스트 아주 작은 체인지 보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넘어가려면 솔에서 나로 넘어가는 부분 그 이상 음가를 뛰는 부분 그 부분은 다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래를 할 때 원, 투, 이렇게 열어주는 그 체인지 보이스가 되는 거, 중간 바사가 되는 부분 체인지 보이스가 되는 부분을 열어서 노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하면 음절대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띄어쓰기가 가능한 띄어쓰는 부분 한 덩어리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어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또 주의 보혈 이런 형식으로 그럼 그대로 노래하려면 그냥 음절대로 노래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 이렇게 갈 텐데 어절대로 나면 덩어리가 달라지죠. 원, 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에는 또 주의 보혈 이렇게 어절대로 노래하는 거죠. 합창단원들도 찬양대원들도 그렇게 어절대로 노래하도록 연습을 여러분들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끝까지 가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다음에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찬양대 하고 제가 교회에서 한 마디만 더 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휘자를 하면서 교회에서 왜 찬양대에 쓰면 시험도 가장 많이 들고 힘들고 또 삐죽삐죽한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찬양대 지휘자로 있으면서 제가 속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평범해지자입니다. 교회에서 평범해지자. 내가 뭐라고. 교회에서 솔리스트라고 그냥 음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전공한 거 그냥 음악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대 우리 대원 권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자. 조용하자. 교회 안에서 잠잠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잠잠하고 정말 멋지게 잠잠하지만 잠잠할수록 존경받잖아요. 그런 지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